지난 일주일간 경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모두 15명입니다. 이 가운데 칠곡 산양삼 설명회 참석자와 접촉한 한 명 외에는 모두 감염 경로가 미궁입니다. 가족 지인 등 확진자들 간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최초 감염원이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78분부터 해서 7분은 한 카테고리로 잡으시면 됩니다. 학생들, 어머니들이 다 83번하고 지인이라서 한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.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늘어나는 깜깜이 확진자에 경주시는 비상입니다.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됐고 아파트 헬스장, 목욕탕 등 부대 시설은 문을 닫았습니다.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. 예배, 미사, 법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도 오는 27일까지 제한했습니다. 1.5단계를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겁니다. 또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들도 실내외 전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강화된 거리 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우려되지만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경주시는 앞으로 2주를 고비로 보고 확산 여부에 따라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.